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바다의 신비한 생물체가 출몰했다는 제보를 받고 오이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비한 생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에이, 와즈. 아이, 갑자기. 아이, 뭐야. 당신 정체가 대체 뭡니까? 돌아온 바다의 탕아, 바다에 살고 바다에 죽는, 바다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바다의 신이다. 그럼 당신이 그 바다에 출몰했다는 신비한 생물체? 아이, 기자 양반, 여기 오이도 바다가 있는 어톤티아미 휴양마을은 원래 내 고향이야. 어? 한동안 떠나있다가 핫한게 생겼다는 소문에 다시 온 건데 출몰이라니. 근데 다시 와보니까 진짜 핫플레이스가 됐더라. 핫플레이스요? 오이도 어톤티아미 휴양마을이 핫플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관광사업 등급 결정에서 전국 57개소 어톤티아미 휴양마을 중에 오이도 어톤티아미 휴양마을이 3등, 2등도 아닌 1등급으로 선정됐다지 뭐야? 어? 그냥 핫플도 아니고 1등급 핫플이라고. 속보입니다. 오이도 어촌티아미 휴양마을이 어촌 관광사업 등급 결정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고. 근데 뭔가 의문스러운데. 1등급 선정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밝혀주시죠. 이유. 이유는 바로 갯벌에 숨어있어. 동주 집회 32톤, 쭈꾸미 치어 3만 미, 넙치 치어 115만 미, 모시오게 집회 50만 미. 올해 오이도 연안에 방류한 수산물의 양이야.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것 같니? 아니, 야, 그걸 내가 왜 세고 있는. 그러니까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야, 역시 기자인데.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접근성 좋아. 근처에 수산물 집판장 있어서 체험의 먹거리에 즐길 거리가 넘쳐나. 나만 신난 줄 알았더니만 체험객이 28%나 증가했더라고. 와. 그걸 다 샜어? 나는 바다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게 없는 바다신이니까. 또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빨간 등대, 함상 전망대를 시민들의 문화 예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바꾼 오아시스, 오이도 유적을 보호하는 오이도 박물관까지 즐길 거리가 아주 넘쳐난다고. 누가 오이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아니랄까봐 해양을 활용해 노는 데 정말 진심이네요. 정말 그럴까? 어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바다 관련 프로그램만 하나 있는데 오이도가 서해안 최대 패촉 유적지이자 신석기 유물이 출토된 곳이잖아. 선사체험과 움집체험이 가능한 선사유적공원 야영마을에서 유적 캠프를 즐기면서 하룻밤을 보냈더니 어찌나 낭만도든지. 아, 나도 거기서 휴양하고 싶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오이도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꿈에 그리던 휴양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넌 낭만족이야. 어? 기자 양반 그것도 어찌 알았대? 역시 정보가 빠르구만. 오이도에서는 친환경 선진문화 어촌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어민이 주체가 돼 친환경 직매장을 운영하고 어류 부산물의 어유를 화장품으로 만드는 리사이클링과 친환경 회포장 용기 등을 활용한 환경보호활동, 마을 주민이 조깅을 하면서 해양환경 정화를 하는 플로깅 등 오이도항 환경정화활동에 집중하는 일명 꿈의 그린 오이도 사업을 추진한다지. 어머. 여러분, 속보입니다. 꿈의 그린 오이도 사업을 통해 더 깨끗하고 쾌적해질 오이도로 모두 오이도! 오이도! 지금까지 놀거리, 먹을거리와 휴양 힐링 낭만으로 꿈틀거리는 꿈에 그리던 오이도 어촌체험 휴양마을이었습니다. 나도 오이도에서 휴양 좀 하다 가야지. 같이 놀자!